지난 5년간 96회에 걸쳐 기초수급자 장례를 외부에서 치른 것이냐 조작하여 장례비를 받은 것으로 회비를 적용받아 업무상 배임 사건으로 연루되었습니다. 부산의료원 장례식장의 직영 운영을 공공의 이익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위탁이나 임대 형태로 운영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장 종수장은 동네 해운대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일생산량 약 10만 톤 규모의 종수시설이지만 부산시가 운영하는 모든 사회시설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된 노후시설입니다. 명장 종수장 운영을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회전하는 방안을 추진해 주십시오. 고도화된 종수처리 시설을 설치해 주십시오. 지난 2017년 금정구 침례병원이 도산했습니다. 그리고 도산한 직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금정구에는 응급실과 종합병원이 아직까지도 없는 실정입니다. 부산시는 즉각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에 대한 추진 의지를 시민께 보여야 합니다. 평상시 소방관의 심신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심신안정실도 모든 소방관서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방관이 사명감을 갖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지원과 관심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대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자치의 제도가 하행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주민자치를 조사하다가 발견된 특별조정교부금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서도 엄격한 관리감독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부산교통수사축구단을 부산시민축구단으로 하는 독립법인 설립을 즉시 추진하여 주십시오. 축구단의 독립법인화 후 선수단의 동기부여를 위해 우수한 성적으로 K2 성격 이루어질 경우 충분한 보상 체계와 운영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약속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개인용 이동장치가 우리를 위협하지 않고 안전한 공유수단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고강과 대여 반납, 소독이 가능한 안전모 대여소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구매는 이용자가 없도록 공유업체의 면허 인증 시스템을 보완하고 행정적 조치해 주십시오. BI 각 회원국별 이슈에 맞는 구체적인 맞춤형 어젠다를 발굴하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군소도서국가 유치 전략을 위한 공통 의제를 선제적으로 선점하고 대응해 주십시오. 부산시가 유치활동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의료와 보건, 복지 그리고 기존 정책을 연계한 조례제정을 통해 일치료 병행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은 자기관리, 의료적 관리에 더해 전국 최초로 16개 부분 지역 보건소와 암관리를 연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지지 기반이 더해진 4차원 돌봄 관리를 실천해 주십시오. 부산시는 내년 시행 예정인 2030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영역시 본 의원이 언급한 기존 2030 계획 실현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명확히 인식하고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에 합당하게 계획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는 폐기물 없는 현수막 행정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현수막의 경우는 지금과 같은 소각 처리 방식이 아닌 재활용과 업사이클링이 필요합니다. 부산시 노후산단 관리 무대책 행정을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신평장림 산업단지에 대한 환골탈퇴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동해 유발업종의 이전과 함께 입주업종의 고바가치화를 위한 구조고도화 사업을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나 4차 산업 위주의 지식산업센터 증설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부산시는 사직 야구장 재건축에 대한 원활한 재원 조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야구 시즌마다 교통 불편과 소음을 감소하는 야구장 주변 거주민에 대한 혜택이 전무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 마련도 재건축 사업과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동의 악취 배출 시설 실태를 촘촘하게 조사하여 기준치가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악취로 고통받는 시민이 없게 해주십시오. 부산시 체육진흥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어르신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인체육진흥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어르신 스스로의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관리 동기부여로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덜고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도 경감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상수관망 세척사업은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1km가 넘는 관로를 한 번에 세척한다면서
관망 양 끝에 잘 보이지도 않는 내시경 카메라를 20m 넣어보고는 세척 효과를 검증한다고 눈 가리고 방어하기 급급합니다.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문화예술적 자원으로부터 부산 다음을 통해 감동을 느낀다면 분명히 다시 오고 싶은 부산이 될 것입니다. 부산 관광의 다각화를 위해 부산엔 의료관광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부산시는 주체, 주관자가 없는 옥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하도록 제도를 마련 중이므로 16개 구군에서 또 적극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앞장서서 동의해 주십시오. 부산다운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해 주십시오. 중앙동, 광복동, 남포동이 이루는 중구지역을 함께 개발하여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엑스포 거리를 조성해 주십시오.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건설을 부산교통공사에 맡겨만 놓고 그동안 부산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부산교통공사에 맡기지만 말고 부산시가 직접 나서 사업관리를 하고 이제라도 목표연도에 맞추어 차질없이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는 해운대 버스 정류소에 대해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시설물을 안전관리 대책을 즉시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줄 것을 촉구합니다.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해운대 버스 정류소를 법적 기준에 맞는 터미널 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대체 부지 확보 등의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해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부산시의 인구정책은 총론의 단계를 넘어 각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강론회로까지 확장하여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 활력화의 합산의 결과 부산도시 활력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교육의 지역별 부익부 비닛빈이란 악순환의 고리는 경제적 효율성이 입각한 정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교육정책이야말로 지역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함 형평성에 입각하여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를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부산시가 책임지는 야심산 지역주택 건설 브랜드 출시를 제안합니다. 부산시 인근 지역인 경남과 울산 등과의 세계 박람회 유치 활동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유럽 국제 정세에 대한 적극적 이해를 통한 대륙별 수요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한 유치 전략으로 끝까지 총력을 다해 주십시오. 부산시는 대우버스로부터 기장 대우 일반 산업단지를 매수한 사업 시행자와 유치업종의 변경 및 기업 유치에 대하여 면밀히 협의하고 산업단지 조성 목적을 공고히 함으로써 늦어진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원도심 지역 주민들은 원도심도 해운대처럼 주거 환경, 교육 환경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초고층 고급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원도심 건축 높이 규제 해제가 원도심 부활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경관선 건설 사업을 부산시 교통정책 중 최우선 목표로 두고 응해 주시길 바라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를 적극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광천 일대의 변화가 국제적 관광 흐름인 친환경 관광도시로 부산으로 가는 새로운 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디지털 헬스케어로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성화해야 하며 둘째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셋째로 디지털 헬스케어 선도도시 선포와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선도적으로 활성화시켜 워케이션 부산 실현을 위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은 울산과 경남보다 앞장서서 시민 동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울경 특별연합의 해산은 바로 지방시대를 역행하는 후진적인 정책이며 국가 백년지대계의 퇴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산시의 동조는 수도권 일극체제 해제 프로세스를 뒤집고 지우는 정치적 처사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